오늘 말씀의 시작은 교회적 사명에 관한 질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전도자의 사명을 가지고 나가서 전도를 하다 보면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죠. 둘로 나눠볼게요. 착한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동네에서 손가락질 받는 악한 사람을 만나기도 해요. 여러분이 전도의 열매로 착한 사람이 많이 들어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손가락질 받고 좀 질이 좀 떨어지는 좀 그런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좋겠습니까? 자, 1번, 2번으로 나눠서 1부 예배 때는 제가 투표를 안 했습니다만은 2부 때는 한번 투표를 한번 해볼게요. 충청도 사람들의 표심은 절대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한번 오늘 해볼게요. 1번! 둘 중에 하나는 들어야 됩니다. 2번! 고바. 나머지 안 되는 사람은 어느 쪽이 많을까? 이렇게 있다가 그줄 탈라고 말이죠. 1부 예배 때 우리 대표로 각 권사님께서 착한 사람이 좀 많이 왔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그러시더라고. 저도 착한 사람이 좀 많이 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답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다.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의 배경은 이래요. 예수님께서 마태의 집에 앉아서 음식을 잡수실 때에 세리와 여러 바리새인들이 함께 모이게 됩니다. 그때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 선생님은 왜 당시 손가락질 받던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식사 교제를 하냐? 얼마든지 그럴듯한 사람이 있는데, 얼마든지 사회적 어떤 포지션을 그럴듯한 그런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 텐데, 너희 선생님은 왜 맨날 죄인들하고 세리들하고 그렇게 어울려 다니고 그 사람들이 이렇게 식사 교제를 하냐? 이런 질문에 대한 답으로 주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의원이 건강한 자에게는 쓸데없다. 병든 자에게 의원이 쓸데있는 것처럼 나는 죄인을 위하여 왔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라는 답이에요. 당시 바리새인들은 자신을 스스로 온전하고 의롭다고 생각하던 사람들, 그러니까 상대적 비교 우위에 자기가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자기 의가 충만한 사람들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다 죄가 많은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는 의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로움을 표현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보는 곳에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곳이 어디겠습니까? 사거리죠. 이쪽 저쪽에 오는 사람들하고 저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네. 그러다가 사람이 없으면 또 기도 안 해요. 일주일에 몇 번씩 금식하면서 나는 육으로 사는 너희들하고는 다르다. 다른 사람들과 달리 하나님이신 지혜로 또 정결한 삶으로 살고 있기에 너희들과는 다르다. 항상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자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판단에 당시 죄인이라고 여겨졌던 이 세리들, 그 죄인들과 왜 예수님이 저렇게 식탁 교제를 하실까? 이해가 안 돼서 물었던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만은 이 본문은 당시 바리새인들에게 한 이야기입니다만은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들어야 할 말씀으로 오늘 설교의 서두에 이 본문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현대판 바리새인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옛것을 고집하고 겸손히 복음 앞에서 자신을 복종시키지 못하는 현대판 바리새인들. 그래서 회개가 없는 신앙생활을 꽤 오랜 시간 동안 현대교회가 하고 있습니다. 언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려서 내가 죄인임을
죽었던 자리에서, 아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한 시간이 언제이던가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주어진 하나님 아버지의 그 자비와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보다는 상대의 죄성을 공격하고 원망과 불평으로 일관하는 현대판 크리스천들, 현대판 바리새인들, 그러기에 그 은혜에 감사하여 예배하지 못하고 예배에 감격이 없는, 그래서 사람들을 용납하고 용서할 줄을 모르는 현대판 바리새인들, 그 현대판 바리새인이 저와 여러분 아닌지를 먼저 자문하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옮겼어요. 대한민국의 정치꾼들은 정말 그 수준을 어떻게 설명하기가 어렵다. 우리가 대선을 치르면서 정말 나라가 반쪽 나지 않았어요? 50대 50이에요. 전쟁을 치르듯 대선을 치렀습니다. 팬데믹 코로나 현상에 전 세계가 지금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세상이 올까? 방금 우리 기도하시는 권사님 기도처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의 침공으로 전 세계가 또 경제적으로 또 군사적으로 또 외교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러시아의 군사적 행동이 왠지 좀 석연치 않고, 별것 아니네. 러시아가 여러분 대단한 나라입니다. 그게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 굉장히 큽니다. 당장 이제 유가가 코로나로 고통을 받고 있는 전 세계에 미치는 영향이 벌써 수치로 나옵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동맹국들이 비축유를 좀 개방을 하자 임시방편으로 그렇게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만은 분명 한계가 있을 것이고요. 그 우리는 바깥은 바깥대로 또 나라 안은 나라 안으로 내우외환을 겪고 있는 이런 상황에, 또 지방선거를 얼마 앞두고 이 진흙탕 싸움이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도 그런 상황 가운데 국민들은 대통령 부인의 옷감 이야기로 떠들썩합니다. 지금 그럴 때인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선에 계속되는 진흙탕 싸움에 국민들이 겪고 있는 피로감을 정치인들이 모를 리가 없을 터인데,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를 기억하십니까? 세월호 사건 때 박 대통령이 그 시간에 성형수술을 했느니, 마약을 했느니, 정윤의 호텔에 있었느니, 무당을 불러 구슬했느니, 머리를 꾸미느라 화장대 앞에 4시간을 보냈느니, 옷값이 어떠니, 헬스트레이너와 그 시간 무슨 짓을 했느니, 야당 패널과 야당 대변인들이 하루 종일 그 얘기를 해. 그게 국민들이 부안에 애동하고 대통령 탄핵하고 새로운 정권이 세워졌습니다. 국민의 거는 기대가 굉장했습니다. 그 부담에 문재인 대통령도 그런 좋은 나라를 만들려고 그랬는지 이제 그가 내걸은 캐치플레이는 통합이었습니다. 그래, 통합을 해야 되겠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가 그의 정권과 또 정치인들이 보인 일들은 정말 지긋지긋한 내로남불에, 그것이 문재인 정권의 트레이드마크처럼 국민을 어렵게 했습니다. 이제 그만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그의 비열하고 수준 낮은 개도 안 먹는 그런 일들을 언제까지 우리가 반복해야만 할까? 그런 정권 가운데서 새로운 정권에 국민들이 힘을 실어줬으면 윤석열과 그와 함께하는 정부 관료들은 지난 몇 년간의 그 고통을 국민들에게서 벗어줘야 되는데, 이제 인수인계도 다 맞추지 않은 상태에서 또 나온 이야기는 현 대통령 명부인의 옷이 몇 벌이고 그 옷값이 얼마나 되느냐,
이제는 득아픔할 때가 왔다고요? 아닙니다. 지금은 득아픔할 때가 아니고 성숙을 보일 때입니다. 대한민국의 시계를 언제까지 붙들고 그런 망나니 짓을 계속해야 될지. 몇 년 전 거듭거듭 몇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보복은 보복을 낳는 것이다. 사람을 억울하게 하면 안 된다. 그 몸골에 어느 장로님이 이런 댓글을 달았습니다. 문재인, 이재명 구속시키고 조용히 할 겁니다. 어떤 분은 내로남불은 이제 그만해야지요. 죄 없는 분이 죄 없는 분의 옷이 얼마나 하며 죄를 만들어 떠들던 저들입니다. 저들은 잘못을 해도 된다는 생각을 버리게 해야 합니다.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해야죠. 어느 분은 이 문제는 취사선택의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서로 적당히 인정하고 타협하는 정치는 망하는 길입니다. 어느 장로님이 또 댓글을 달았습니다. 그래도 짚을 건 짚고 나가야죠. 범죄행위잖아요. 어느 목사님이 또 댓글을 달았습니다. 어느 목사님은 어제의 원죄를 해결하지 못하고 현재의 자범죄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제 몸골에 걸린 댓글입니다. 적폐, 오랫동안 쌓여 뿌리 박힌 폐단, 이거 고쳐야 됩니다. 그러나 국민을 적으로 보는 시각은 그것이 바로 우리 정치사의 적폐거든요. 이 문제가 언제부터입니까? 우리 민족 가운데 정말 뿌리 깊인 이 적폐놀이. 나와 뜻을 같이 하는 사람 전부 다 적입니다. 산발선을 그어놓고 우리의 적은 우리를 향하여 미사일을 쏘고 있는데 우리는 서로 상대방에게 지금 포를 쏘고 있는 그런 정국이에요. 억울함을 풀어가는 것이 정치이지 권력으로 또 다른 국민이 억울하다는 생각을 갖게 해서는 정말 안 되는 것이 정치인데 예수님을 잡으러 제생과 바리새인이 포함한 군사들이 예수를 잡으러 왔습니다. 베드로가 칼을 들고 나섭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의 칼을 다시 칼집에 넣으라 그럽니다. 칼을 든 자는 칼로 망할 것이다. 세상은 칼로 바꾸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자원하여 십자가에 끌려 그곳에서 자기의 몸과 피를 내어주면서 인류의 사랑의를 만들어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지금 세상에 취해 있습니다. 이런 고통과 아픔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 예수님은 정말 난처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한 장면을 만납니다. 하루는 아침부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냥 모이는 것이 아니고 뭐 난리가 났습니다.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한 여인을 끌고 와서 이제 공개 처형이라도 할 듯 예수님 앞에 묻습니다. 율법에는 우리 민족이 그동안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문화는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은 돌로 쳐 죽이라 했는데 예수 선생 당신은 이 여인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예수님이 난처해질 수밖에 없죠. 이때 정무적 판단을 해야 되죠. 어느 쪽 사람의 수가 더 많을까? 내 이 사람을 죽이라고 하면 나를 원망할 사람이 많을까? 살려야 된다고 하면 원망할 사람이 많을까? 아마 누구나 정무적 판단을, 정치적 발언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거기에 몇 사람들이 계속 막 선동질을 하면서 이 여인은 죽여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게 몰고 갑니다. 그러면 아마 정치적 입장에 예수님이 서 계시다 그러면 아이 죽여야지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겁니다. 지금 이들이 이 여인을 끌고 예수 앞에 온 이유는 와서 벌떼처럼 달려들어서 공격한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6절입니다. 저들은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했던 겁니다. 그들이 답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오늘날 교회에서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면 역시 상당히 소란스러울 겁니다. 예수님도 난처했어요. 내가 이럴 때 어떻게
대중적 지지를 얻기 위해서 어떤 발언, 어떤 처신을 해야 할까? 저에게 무작정 기다려달라고 노코멘트로 애매모호하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듯이 해석이 불가할 만큼 애매모호한 답으로 그리고 그냥 빠져나가는 것이 그것이 지혜일까? 여러 생각을 누구나 다 갖지 위기 앞에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도를 뛰어넘는 지혜로운 대답을 반대로 그들에게 던집니다. 당장이라도 돌을 들어 치려는 저들 앞에서 예수님이 땅바닥에 앉아서 무언가를 쓰시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쓰셨는지는 몰라도 예수님이 글을 쓰자마자 이제 사람들의 질문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그 선동질하고 난리를 치던 사람들로부터 조용해지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썼을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해석자는 이런 답을 주기도 합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십계명을 썼을 것이다. 당시 모세로부터 계속 이어진 율법의 문화 안에 살던 사람, 십계명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알고는 있지만 십계명을 행하는 사람은 많이 없기에 아마 십계명을 거기다가 적었을 것이다. 근데 그것도 하나의 추측이지. 달리 알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제가 연구하고 연구하고 또 추측을 해보는 겁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그러셨을 것 같아요. 그 선동지라는 앞잡이, 그 명찰을 보고 그 사람의 이름을 갖다가 기록합니다. 그리고 육하 원칙에 의해서 따끈따끈한 최근의 뉴스를 씁니다. 후암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육하 원칙에 의해서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 거기다가 기록으로 남기기 시작합니다. 선동이라는 사람이 대체 예수가 뭐라고 쓰는 거면 자기 이름이 적혀 있고 하나님과 나만이 알수 있는 비밀한 자기의 죄가 다 공개되기 시작합니다. 이 여인은 간음하다 현장에 잡혔기 때문에 돌로 처짐을 당해야 되는데 간음 후에 수십 가지, 수백 가지 죄가 꼬백하게 적혀 있는 것을 이 선동자가 봤을 겁니다. 더 이상 선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의 입이 닫혀졌습니다. 예수님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을 돌로 쳐라. 그리고 또 앉아서 뭐라고 기록합니다. 이제 이서방, 구서방, 박서방, 천서방, 남서방 그 사람들의 죄를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느로부터 젊은이까지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다 돌아가고 그 자리에는 돌로 처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그 여인만 남아 있다고요. 여기서 우리는 사람을 회복시켜 다시 세우시는 주님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이 여인 때문에 난처한 질문을 받았어요. 이 어떻게 할 수가 없을 만큼 빼도 박도 못할 만한 딜레마에 빠집니다. 율법대로 치라 그러면 사랑을 이야기하고 다니신 예수님께서 치라니요? 아마 난리가 났을 겁니다. 반대로 사랑으로 용서해라. 아니, 당신은 모세의 율법을 무시할 만큼의 권위를 가진 적이 있습니까? 누가 준 권입니까? 하고 또 난리가 났을 겁니다. 예수님이 그 회중들 앞에서 정무적 판단을 해야만 했을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살아남을 수 있을까? 당신이 살아남기 위한 어떤 발언들, 아마 처세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정죄받고 판단받아 본래 처죽임을 당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한 여인을 살려내기 위한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사회에 하나님 교회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한 생명을 살리는 일이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부여한 하나님의
하나님의 사명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돌로 치려는 사람들이 옳다느니 그러다느니 이런 말씀을 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모호한 입장을 취하여 애매모호하게 처신을 하고 그렇게 그 자리를 떠난 일도 없으십니다. 분명했습니다. 단호했습니다. 그리고 끝내 회복시키셨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된 후에 제일 먼저 했던 말씀이 통합이었습니다. 아마 그럴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촛불 시위에 대통령의 목이 달아나지 않았습니까? 아마 그렇게 세워진 대통령이기에 아마 이 나라가 너무 사나워지니까 통합을 하자고 그렇게 취임소감을 말씀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취임사에서 이렇게 세계적인 취임연설문을 소개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봐도 정말 멋진 대한민국 대통령 정말 멋진 취임사였습니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 그러나 적폐누리와 내로남불은 문재인 정권의 국정운영에 트레이드마크가 되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윤석열 대통령이 세워졌습니다. 역시 당선 소감의 가장 큰 주제는 통합이었습니다. 50대 50이니까요. 그리고 취임식도 하기 전 지금 쏟아져 나오는 이야기들이 김정숙 여사의 옷감 이야기입니다. 어쩌자는 겁니까? 또 어쩌자는 겁니까? 이제 그만둬야 됩니다. 제 페이스북에 올린 것처럼 개도 안 먹는 그런 짓은 이제 그만해야 됩니다. 더 이상 국민을 둘로 쪼개는 짓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누가 누구를 정죄한단 말입니까? 죄송해요. 이런 표현이요. 모두 그놈이 그놈 아닙니까? 서로 못 잡아보고 야단 났습니다. 감싸주고 칭찬해주고 덮어주고 밀어주고 끌어주고 이런 게 없어요. 인수인계부터 싸웁니다. 나쁜 사람들입니다. 다음 세대에 본인일 것이 아무것도 없는 짓들을 지금 서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정치인들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도 애매모호하게 내로남불로 만약 정치를 하셨다면 그 여인은 어떻게 되었을까? 그 선동하는 회중들도 이 여인에겐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를 죽이고자 위험했습니다. 만약에 예수가 정치가로 섰다 그러면 이 여인에겐 관심이 없었을 겁니다. 누가 내 편이 들고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하여 내 편이 많아질까? 아마 이 이야기로 그 사건을 마무리했을 겁니다. 즉 돌로 쳐야 하느냐 아니면 그냥 덮어두느냐가 문제가 아니었던 것이죠. 굳이 이야기하자면 결국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가정에도 교회에도 나라 민족에도 없어져 가고 있습니다. 다 현대판 바리새인들처럼 상대적 비교의에 판단만을 받을 만한 일을 했으니 너는 판단받아야 되고 나는 판단하는 자리에 마음껏 서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조금도 유익이 없는 일들입니다. 시대가 바뀌고 또 정권이 바뀌면 또 억울한 자는 외칠 것이고 또 적폐의 대상은 또 외칠 것입니다. 교회는 정치를 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선동질을 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살리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그 여인을 한 사람으로서 또 한 사람의 성도로서 설 수 있게 하셨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관심이었습니다. 돌로 치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이 여인이 하나님의 자녀로 설 수 있는가에 관심을 두었던 겁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의 오늘의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됩니다. 교회에 대한 사명을 찾아야 됩니다. 어느 쪽에 선동되어서 일회일비하는 일이 교회가 돼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중심을 가지고 이 시대에 외쳐야 됩니다. 지금 그럴 때가 아니라고. 지금 그럴 때가 아닙니다.
갚을 때가 왔다고요. 이제는 정권을 얻었고 힘을 얻었으니 이제는 보복을 해야 된다고요. 그게 하나님의 율법 정신이라고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거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이 여인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된 사명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교회는 결국 사람을 세우는 기관입니다. 교회는 한 사람 한 사람 모여서 이루어지는데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을 세울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 한 사람을 가볍게 여기고 방치할 때 교회는 한 구석에서부터 무너져 내리게 됩니다. 그러니 교회는 작은 것 하나에게 관심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마치 외면하면 그만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관심의 끈을 놓지 않고 그녀를 붙들어준 것과 같이 말입니다. 교회는 정치 세력을 키우면 안 됩니다. 제가 우리말 이렇게 11년입니다. 아마 저 가장 가까운 분이라 그러면 지금 아마 선교부장, 교육부장, 재무부장, 관리부장 이런 각부 부장이겠죠. 근데 제가 우리만을 이렇게 해서 사람 제 가까이 붙여서 정치하는 거 봤습니까? 교회는 그렇게 세워지는 것이 돼서는 안 됩니다. 내 편을 만들면 다른 편이 생기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작은 신음에 하나님의 뜻을 담고 회복시키는 일에 교회는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그렇게 확장되어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한 사람으로 그 한 사람으로 세움으로 인하여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지는 역사를 기록해야 됩니다. 그러면 한 사람으로 관심을 갖고 그를 세우는 교회는 어떤 모습이 될까? 첫째, 정죄로 끝내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 여인을 예수님 앞에 데려왔을 때의 목적은 정죄하기 위함입니다. 정죄의 기능은 뭡니까? 정죄의 기능은 오직 죽이려는 것밖에 없어요. 죽이겠다는 거예요. 아주 그냥 싹을 잘라버리겠다는 거죠. 이거는 사람인 자도 그렇고 협력해 선을 이루어야 되고 상생의 마음을 갖게 하신 하나님의 뜻과 정면 배치된 사단으로부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죄의 기능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판단, 비판, 비난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에게 죄를 지었다고 판단하고 비난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 불쌍히 여기거나 그 사람을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이 조금도 없어요. 그 사람은 죽어 마땅하다고 판단만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렇게 사단의 역사 가운데 판단만 하게 되면 그 교회는 생명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즉 생명 대신 예수가 그 교회에서 떠나게 됩니다. 결국 정죄나 비판으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가정도 정죄로 가정이 세워지지 않습니다. 천국의 모형으로 세워진 가정도 그렇습니다. 네,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정죄의 기능은 비판의 기능은 모두를 무너뜨린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위험한 것이 바로 모든 것이 무너져도 된다는 거죠. 정죄로 모든 것을 끝내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다 창피죽으로 끝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월호 사건 때 있었던 그 사건에 진실이 몇 개나 진실이었나요? 전부 다 창피죽이 전부 다 손가락질로 끝내는 대리만 틀면 하루 종일 그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중심의 문화라 그러면 대한민국은 소망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중에 작은 자, 연약한 자를 볼 때 정죄로 다가가서는 안 됩니다. 정죄하는 동안 그 영혼은 결코 세워지지 않습니다. 정죄가 아니라 사랑으로 그 영혼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럴 때 그 영혼이 서게 되며 동시에 그 교회는 든든하게 세워져 갈 수 있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고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죄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두 번째, 죄를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정죄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 여인의 죄를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만약 교회가 한 사람을 세운다는 명목으로 그 사람을 임원으로 세우는 일로 그 죄에 대해서 가볍게 여긴다면 교회는 순식간에 죄로 가득 채워지게 될 겁니다. 율법에 대한 잘못 이해로 교회가 세속화되어 가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런 모습 역시 아름다운 교회 모습일 수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이 여인에게 하시는 모습을 눈여겨봐야 합니다. 돌로 치려던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떠나고 예수님 곁에는 음행한 현장에 잡힌 여인입니다. 머리채인들 그냥 남아놨겠어요? 옷인들 제대로 입고 있겠어요? 끌려오면서 이리저리 맞고 아마 핥히우고 찢기운 것 때문에 아마 몰골이로 말할 수 없을 겁니다. 그 여인이 엎드려 신음하고 울고 있습니다. 그 여인을 붙잡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죄를 눈감아 주시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의 정죄를 막고 그리고 자신도 정죄하지 않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다시는 똑같은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그 사람이 동일한 죄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도록 정죄는 정죄에서 정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을 죽이는 것으로 마감합니다. 정죄는 사람을 살리는 기능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정죄를 막습니다. 왜? 이 사람을 살려야 되니까요. 예수님도 정죄하지 않습니다. 왜요? 이 사람을 살려야 되니까요. 예수님 이 여인을 붙잡고 그 여인에게 얘기하는 그 뜻은 회개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회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회복의 공동체이어야 합니다. 그 한 사람에 대해서 정죄가 아니라 사랑으로 다가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그 죄를 떠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설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해 주는 일들, 그것이 죄에서 구원받고 회복된 우리의 사명입니다. 탕감받은 자가 그 은혜를 모르면 사람들을 정죄하는 쪽으로 옳고 그름을 이야기하는 쪽으로 서게 됩니다. 그건 생명이 아닙니다. 주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율법에 대한 잘못 이해를 가지고 있었던 당시 바리새인들과 현장에서 가늠하다 들킨 이 여인을 붙잡고 예수님 앞에 정죄하려고 찾아온 이 불의한 사람일 겁니다. 하나님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은 이런 정치적 정무적 판단에 의해서 정치적 발언을 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한 사람의 작은 신음을 외면치 않으시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네, 예수님이 바란 것은 진정한 회개의 삶이었습니다. 그렇게 하여 한 사람 한 사람 든든히 세움을 받는 교회가 되는 일들로 오늘도 회복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이 회복되어지시고 다른 사람을 회복하는 자리에 세우는 일에 여러분 오늘도 소중한 이름으로 불려지는 성도가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